모레부터 시작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 방일 일정, 그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되는 순간인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의 올여름 답방, 방한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1박 2일 빽빽한 일정을 조아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통령실이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12년간 중단되었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올 여름 방한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경우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 방한 이후 12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일정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첫날인 16일 동포 오찬 간담회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공식 만찬 이후 자리를 옮겨 2차 저녁 자리도 갖습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만나 협력을 당부하고 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회도 합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강제징용해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와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면 우리가 지소미아 정상화로 답하는 방안이 조율 중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윤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경제인과 만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협력의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이 한일 청년들을 지원하는 미래 청년 기금에 돈을 내는 방식 등을 두고는 한일 정부가 막판까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